군대 냄새. 하나, 둘, 셋. 오, 예뻐라. 예쁘다. 이거 봐봐. 어? 이거 오, 예쁘다. 찔릿찔릿 찔릿할지. 지난번부터 속담 많이 줬거든. 어제 불로 따고. 자, 갔다. 왜요? 이건 뭐 하시게? 개발하는 덕을 한번 맛보라고. 아빠 친구. 뭐 새로 나오기만 하면 가셔서 맛보라 그래요. 가세요. 궁금하다. 이거 먹어. 떡이요, 떡. 새롭죠? 응. 백설기 떡 맛있어. 그 맛은 괜찮을 것 같은데. 호박. 그죠? 약간 들어간 것처럼. 바나나랑 호박도 같은. 떡을 만들어서 나와서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나도 놀르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장에서 한번 개발떡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손님들한테 맛보라고 한번 돌려보면 맛이 어떤지 확실히 나올 것 같아서. 와, 궁금하다. 역시 지금 일정 이제 진짜. 예, 이제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아이고 다행입니다. 야, 뻥튀기 있어야 돼. 얼마나 돼? 근데 아직 사람들이 많진 않네. 네, 막 장이 섰는데. 손님 어때? 많아? 장날인데. 두 달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안 나오니까 오늘도 안 나온 줄 알아. 다음에 또 나오 계속 나오겠지. 좀 그 코로나 좀 없어지니까 이제. 아 진짜 봐. 아 저 또 따님이 또 저 센스 있다. 차차떡. 이름이 아주 잘 오셨네. 그리고 비타민 열매 딱 주세요. 너무 길잖아. 어떠세요? 차차떡. 차차떡. 글쎄 뭐 똑같지 뭐. 뭐야 똑같아. 아니 이 떡은 떡이니까 이름만 들리는 거지 뭐. 오우 떡이 완성됐어. 근데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진짜 인기 될 것 같아요. 시식으로 몇 개 넣고 몇 개만 팔자. 아니 그냥 왜? 바로 그냥 시식이야 시식으로. 그 시식으로 다 그거를. 이건 밤에 안 해요. 왜요? 아직 떡 제대로 다 됐진 않으니까. 완성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떡으로 나가야 되니까 지금은 처음이라. 와. 저희 무료 시식 진행 중입니다. 한번 먹어보고.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나중에 마시겠지. 이제 처음 먹는 거라 이른다고. 이 열매 향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네. 이건 없는 떡이에요. 건강한 맛일 것 같아요. 열매로 만든 떡이었어요. 열매 주스로 말이에요. 향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판매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살 것 같은데요? 백설기는 그냥 달달한 맛만 나잖아. 이거 약간 무슨 과일? 시식하고 맛있어가지고는 여기가 사달라 그래가 사러 왔어요. 아 진짜 좋아하나 보다. 맛있었나 보다. 근데 아까 웃어요. 왜 하냐고. 맛있어요? 애들 잘 먹었더라고 하루에 보니까. 와 이대로 그냥 이제 오늘 나가네. 하루잖아. 다음 잔 계속 또 해보고 근데 옆에다 팔고. 팔고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남있다. 오케이 잘한다. 나 이 노래 좋아해요. 어딜 가시는 거예요? 아 우리 사부님 이게 나 옛날에 저기 떡 배우는 집인데. 아~ 와~ 이 집 누군가는 가르쳐 줬겠지. 네, 용이지요. 좋죠. 옛날 생각났죠. 다 아는 사람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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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나니까 많이 바꿨네 이쪽에. 아 우리 사부님, 사장님. 대단하시다. 사다 씨가 되게 고마운 분이라고 굉장히 막 괜히 그러는 거예요. 정이 많이 들었죠. 정이 많이 들고 진짜 동생처럼. 다음에 수강료 주겠죠. 너무 많이 벌어. 동생님? 알았다. 어우 넓어졌네. 이렇게 만들어 보셨어? 오호 창고 만들었네요. 괜찮아? 새로 하라고 가르쳐주면 바로 들어가? 아, 또 가서 배우신 거예요? 오자마자 여기저기 막 다 이렇게 뒤지고 다니세요? 아니, 원래 하던 데니까. 그렇지, 깜빠가 자기 고향이랑 마찬가지지. 아. 집처럼 생각하니까. 배워갈 게 많아,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보시잖아요, 이렇게. 아니, 가게에서
쪄가지고 어디서 넣는데 따뜻한 데서 먹으면 맛있게 때 저기서 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맛이 틀릴 것 같아서 아~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직접 시간이 오시는 거예요? 웬일이야. 못 할 줄 알았지. 처음에는 못 할 줄 알았지. 그 떡이라는 게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잖아요.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되고 또 남들 쉴 때 토요일 일을 더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우 끝까지 잘 버티더라고요. 떡이 만들면 새로 만들 때부터 재밌어요. 이 해보면 욕심이 드는 거죠. 아 이거 끝나면 속에 뭐 넣나 이거 넣나 맛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맛이 내가 좀 이렇게 했다 그럼 다음에 할 때 이거를 좀 뭐 넣을까 이런 식으로 개발 귀엽다. 아 진짜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너무 이쁘다. 색깔이 그냥 아유 넌 약간 수염 다른데 저 성의가 얼마나 대단해요. 거기서 쫙 만들었던 떡 그냥 갖다 드리면 되는데 그거로도 부족하다고 직접 만드는 따뜻하게 바로 아. 그 비타민 그 자체의 향인지 약간 새콤하면서 되게 부드럽고 맛있네요. 약간 탱글탱글하면서 되게 좋은데요, 떡이? 2000만명 합격이네요. 학골에서 온 비타민 나무 가루로다가 떡을 한 거. 젊은 아저씨. 우리 아들이 이렇게 떡. 여기 있을 때 아들이라는 아들. 여기서 있을 때 아들. 여기서 왔으니까 엄마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 아들만은 그냥 그 아들이라 그랬지요. 잘해줬죠. 맨날 전도 주고. 밥도 진거 주고. 아침마다 뭐 어떤 거 하시는데요? 전집. 요 앞에 전집이요? 전집. 아 전집. 이름 직접 올려. 무슨 전 좋아해? 아 맛있겠다 저 전. 아 한번 먹어보고. 우와 잘 먹을게요. 여러분들도 잘 드세요. 나는 비타민하고 해서 처음에 무슨 테레비 프로그램 이름인 줄 알았어. 너무 막 그냥 눈물 나와.